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DNS 모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DNS 서버에 정보들을 요청하고 그 정보들 DNS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도메인의 IP 정보들을 한번 조회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3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미 파이썬 DNS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아이델리 에디터를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DNS 프로토콜을 조회하기 전에 저희가 DNS 서버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D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메인 정보하고 그다음 IP 정보들을 매칭하는 그런 주 서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포트 53, UDP 포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할때 이런 포트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DNS 서버 쪽에다가 요청을 할때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DNS 패킷들을 보낼 때 그런 레코드 유형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유형 같은 경우는 IPv4 주소, 그 다음에 AA는 IPv6, 그 다음에 MX 같은 경우는 메일 서버, 그 다음에 NS는 서버 이름들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나는 이런 것들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유형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제 파이썬, DNS 파이썬이라는 모듈에서 이 정보들을 같이 이제 보내서 여러분들이 쿼리를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 코드는 그렇게 처음에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DNS 정보들을 확인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은, 뭐, HTTP, FTP, 그 다음에 뭐, DNS 정보, 이런 관련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이 CMD, Windows CMD든 아니면 Linux CMD 쪽에서 콘솔에서 NSLOOKUP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여기서 NSLOOKUP이라고 하면은 이제 DNS 서버를 바라보게 되고요. 여기서 naver.com이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서버 정보하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정보, 그다음에 그 naver.com에 관련된 그런 DNS 정보에서 조회됐던 그런 정보들, IP 주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거죠. 제작을 해서 이런 NSLOOKUP이라는 명령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DNS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S 프로토콜 관련된 그런 모듈을 파이썬 모듈을 사용할 건데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NS 파이썬이라는 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하고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 영상을 같이 보신 분들은 파이썬 3 버전이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DNS 파이썬이라는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새로 될 겁니다.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DNS의 모듈과 관련된 것을 리솔버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은 모듈이 제대로 설치가 안된 것이고요. 그래서 리솔버라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사전적 의미로 어떤 해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S 서버에 대한 액세스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메인 서버에 원하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조회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모듈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DNS 루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도메인 정보들만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도메인 정보들 하나씩 한번 배열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naver.com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다음이라는 사이트, 다음.net, 그 다음에 구글을 한번 가져올까요? 예, 구글 뭐 따따따를 안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메인 페이지 쪽을 요청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세 개만 우선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하는 도메인 정보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포고문을 이용해서 호스트 정보들을 가져오시고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열해서 가져와서 호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정보들을 우선은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F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NS 룩업처럼 이 DNS 정보들을 요청했던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IP 정보, DNS IP 정보들을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DNS의 리솔버, 저희가 해석기를 이용해서 요청을 할 건데,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그 함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큐멘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IP 버전 4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요것을 같은 유형들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IP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 IP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NS 정보죠. DNS IP 정보를 가져올 거고, 이것을 프린트, 그다음에 IP라고 할게요. 그냥 I라고 하면은 뭐 제가 습관적으로 I라고 입력을 했는데 IP 정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회했던 정보들을 우리가 IP 정보를 이제 순서대로 포고문을 또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포고문 안에 또 포고문이 이렇게 두 개의 반복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현재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저의 DNS 리졸브의 DNS 그 리졸브 점 함수를 대신 사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은 나왔어요. 근데 경고인 거죠. 경고를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좀 업데이트 되면서 그 쓰임에 대한 함수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쿼리문 대신 리졸브라고 하는 것으로 저 함수를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키를 다시 누르시면은 이제 경고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가 하나 이렇게 검색되는 게 있고,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검색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DNS Resolve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이용해서 DNS 쿼리를 한번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